기꾸냥 바짝 없어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아니 삼촌, 저희가 벌써 10회차를 맞이했어요. 진짜? 네. 기? 기. 어이구 잘했죠? 기도 네. 알고. 저희가 봄에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 한여름이 됐는데 이제 가을, 겨울까지 쭉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씨구나.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보게. 야, 바닥에 가보라. 언니. 보말도 없고 언 고동도 전인 하나신디요. 고동도 없고 나와서 고진경 소라야 하나신디 이젠 아무것도 없으니 애매냥 유자기도냥 유지관소냥 고동이냥 노래하느라 다 죽음식대답이. 아까 삼촌이 네 구쟁기형 소라형 하나도 없대. 소라는 알겠는데 구쟁기 뭐라 구쟁기? 쟁기? 그 시골에 있잖아 차 한 대가 착 지나가면 이런 소리가 나. 달걀 샀어, 계란 샀어, 독색이 샀어. 그럼 뭐 파는 차라 그 차는? 계란. 독색이는? 독색이? 독색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까 삼촌 봐봐. 삼촌이 아까 네. 구쟁기형, 소라형. 오, 정말 신선한 말인데? 말고 딱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오징어 말고 뭐라? 문어? 어, 문어, 문어. 네. 문어는 뭐랜 걸까? 문어? 물꾸럭이래는 물꾸럭. 어, 물꾸럭? 들어봐. 아니요, 너무 귀여운데요? 어, 물꾸럭. 어, 물꾸럭. 어, 물꾸럭. 물꾸럭 물꾸럭도 막 맞죠, 근데. 물꾸럭. 어, 물꾸럭 먹고 싶습니다. 아. 확실히 고쳐야 되나니 이걸 세 개 다 섞어 예. 홍번 집사 원샷에 먹어볼게요. 네, 안 되긴 해. 그 육지에다 그 털배들 얘기하는 거야? 어? 얘기 그 새파란 거 하고 또 저 마을 앞에서 막 싸우 멍줄이 야기기자반만 매다 치멍임 시티다게. 마을 앞에서 막 싸우 멍줄이 야기기자반만 매다 치멍임 시티다게. 싸웠으니 야기기자반근에 막 싸웠댄. 야기기 어 싸울 때 잡는 거 멱살? 오. 멱살 멱살인데 네. 저기서 말하는 야객이는 이 목이랑 목. 아 목. 어, 더 무섭다니. 독 잡을 때 목 잡아 그러면 흔들면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머리는 뭐라? 머리는 뭘까요? 대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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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는? 어깨는. 우뚝지. 우뚝지 이렇게 우뚝 서서 우뚝지. 우뚝. 오. 어. 기가. 우뚝지. 우뚝지. 어. 무릎은? 무릎은. 동무릎. 아, 동무릎? 그럼 머리, 어깨, 무릎, 발, 발 무릎, 발. 이거를 제조로 하면 대맹이, 오뚝지, 동무릎, 발곱대기, 동무릎, 발곱대기. 어, 발곱대기, 이렇게 되는 거라. 오. 대맹이, 오뚝지, 동무릎, 발곱대기, 동무릎, 발곱대기. 대맹이, 오뚝지, 동무릎, 발곱대기, 동무릎, 발곱대기. 혀가 꼬이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방 싸울 줄도 모르는 아방게 어디 헐부대 달면 아 특공대 나오셨다 그러던데 특공대 어떤 소리 하겠네 저 방위도 못 갔다 왔었다 네 저 씨름 하셨다고 씨름 씨름 상수역으로 아이고 닭싸움보단 다리도 그차전 발비연 헌투어 달 병원에 입원해나고 걔는 걔도 손님인데 방이라도 들어오면 자자자 닭싸움 허다근에 다리도 그차전 어 삐끗했다? 삐끗하다. 여기서 그자졌다는 건 끊어졌다 뭐 그런 뜻인데 아~ 그렇지 골절이지 골절. 아, 골절. 응. 그럼 목도 잡히고 지금. 그러니까 무를 먹을 때 혼자 먹기엔 너무 크잖아. 네. 그러니까 야 그 혼자 먹지 말고 좀 그차주라. 이렇게 하는 거라. 어. 어, 혼자 먹지 말고 좀 끊어서 나도 아, 나눠줘라. 아~ 그차주라. 어 이게 약간 무서운 단어인데요. 야객이 잡고이 무섭다니. 이제 그 방송이 무섭다. 네.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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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세 단어를 배운 거 아니라 네. 첫 번째 구쟁기 구쟁기 구쟁기가 뭐라 아 문어 소라 소라 아 소라 문어라고 써져 있어 문어는 물꾸럭 아, 그 컨닝하면 네. 얘기하지 마라 그래 막 싸워 네. 신디 머자방 싸워서 야객이 자방 싸워 야객이 야객이 자방 싸워 생이 아유 위험한 으땅으땅 싸우다 그래 다리가 그차졌다는 거 아니라 그차존 그차져 아파요 아파 아팡 골절이라고 눈빛 큰 거 혼자 먹지 마라 나한테 좀 그차조개 그차 좀 이렇게 탁 그렇지 나눠 먹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아 오늘 단어도 되게 발음이 어려웠던 단어 같아요. 오늘 단어는 그래서 오늘 단어로 제가 이제 발음 연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얼씨구나.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볼까요? 기꾸냥 바짝 없어. 바짝 없어.